그래서 지금 뭐 벙커를 황급히 건설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일단은 이 뭐 입구 쪽에다가 벙커 건설하고 아 입구 쪽 수비하기 위해서 전전긍긍 하다가는 또 예 상대방의 예. 움직임을 예. 오 지금 머리는 오다 말았네요. 아이고 아, 위치를 바꿔버렸습니다. 아 탱크가 예. 아 그렇죠. 글쎄요 이거 자 원킬 기록 끝. 예. 그냥 주현준 선수가 머린까지 동원에 나왔 올라왔으면 SCV를 뭐 한 3마리 이상 잡고 그걸 재미 어느 정도 봤을 것 같은데 베럭스를 먼저 노렸었던 이런 플레이가 좋은 선택이었는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액토리 예. 좀 더 과감한 공격을 선택했으면은 이득을 좀 봤을 텐데 어쨌든 앞마당 타이밍은 좀 늦고 그리고 또 주현준 선수의 플레이를 전태양 선수가 지금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게까지. 예, 원래 이 타이밍쯤 그 아머리 아카데미가 올라갑니다. 과연 아 안 나왔네요 아직까지. 글쎄요 이거 아 아머리 아머리 올라가네요. 예, 크로킹까지 지금 개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발을 하고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카데미가 없으면은 그냥 찔리는데요. 예, 시즈 모드 된 탱크의 앞마당을 들어야 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죠. 결국 아, 레이스를 막아내기 위해서 그 뭐 아카데미 짓고 그다음에 뭐 골리앗 가지고 쫓아다니고 뭐 이러는 시간에 지금 아직 아머리도 완성이 안 됐는데 레이스 하나 예. 출발을 했거든요. 아머리 아카데미 지금 올라가네요. 자, 아카데미 지금 지어집니다. 예. 이게 한번 그 살짝 찔렸었던 게 좀 그 전태양 선수의 마음 불편하게 했었던 모양이에요. 원래 원팩 상태에서 아머리 아카데미 지으면서 두 번째 피트를 조금 천천히 늘리는 선택을 해도 되거든요. 근데 SCV가 밖에 나오고 그랬었기 때문에 아주 부담을 가졌었던 모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삐그덕거리고 있어요. 이거 레이스에 허무하게 SCV 막 십몇 킬 발생하면서 경기 끝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추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은, 이제 탱크가 시즈 모드 개발이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사거리를 제공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 본진 안쪽에서 뭐 아카데미 겨우 완성시키고 결국 골리앗 뽑아서 레이스를 쫓아낸다고 하더라도 앞마당 쪽이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시즈와 머리를 시작이고 그렇게 상태 레이스가 공개 가담합니다. 시즈 모드 좋은 자리 해줬는데요. 첫 번째 탱크 사라지고요. 네, 머린도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네. 탱크 쪽으로 붙는 SCV도 어느 정도 지금 속아줄 수 있고요. 예, 본진 위쪽에서 이제 2회 생산되는 병력은 본진 위쪽에서 아래를 바라보면서 좀 때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아 결국 드네요. 예, 왔어요. 완전히 지금 말렸거든요. 전태양 선수가 타이밍을 좀 잘못 쟀습니다. 예. 자, 시즈 모드 상태 그대로. 자, 커맨드를 떴고요. 상대방이 앞마당이 자신보다 좀 늦다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일단 앞마당을 빨리 한 상황에서 완벽하게 두 가지 체제를 모두 수비할 수 있도록 아머리 아카데미 원택 의존하면서 아머리 아카데미 그 이후에 팩토리를 늘려도 늦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예. 자, 원스캔 결국에는 근데 상대방의 압박에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레이스라는 것에 대한 배제를 완벽하게 배제를 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데뷔를 좀 늦췄는데 하필 상대방이 레이스를 썼기 때문에 계속 데뷔를 입고 있는 거죠. 예. 그래도 지금 뭐 할 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 네. 라인을 쉽게 걷어내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탱크 한 대 한 대 잡아먹는 게 분명히 전황에 큰 도움이 되고요. 예. 주현준 선수가 이런 식으로 계속 괴롭히면서 앞마당만 돌린다면은 확실히 승기는 주현준 선수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예. 자, 이쪽에 스캔 한번 썼어요. 즉 앞마당을 돌릴 때까지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전에 일단 그러니까 레이스를 먼저 잡아내는 게 레이스를 먼저 쫓아내고 그 이후에 SCV를 동원하든 아니면 언덕에서 CG탱과 자리 잡든 해서 앞마당의 커맨드 센터가 돌아가는 시간이 예. 너무 늦지 않게끔만 만들어주면 전태형 선수도 그 이후에 반전을 꾀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자, 5킬 기록되네요. 하나는요. 네. 돌아갑니다. 아 이제 돌아가기 시간이 없는데요. 예. 예. 그리고 체제를 못 잡았어요. 조금은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만 이대로 시간이 질질 끌리면서 뭐 저기서 나오게 될 드랍십이 뭐 갑자기 레이스에 격풀 당한다거나 그러면은 진짜 전태양 선수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예, 기다리고 있어요. 한 대 넣었어요. 한 대. 예. 이미 기다리고 있고 상대방이 스타포트를 또 지었고 말이죠. 언덕 위에서 예 이런 식으로 걷어내려고 하는 건 좋고요. 아 예. 진짜. 전태양 선수. 예, 좋은데요 플레이. 예. 예 지금. 언덕 위치역의 그 절묘한 각도를 이용해 예. 그 어떤 그 사거리를 이용해
큰 피해 입지 않고 걷어낸 플레이 지금 정말 좋은 플레이. 드랍칩! 문제는 나갑니다, 레이스! 이 드랍칩까지 나가야 되는데 레이스가 노리고 있어요. 3레이스입니다, 자, 3레이스! 스캔이 없어요. 스캔이 없고. 레이스는 뭐, 자신의 역할을 50% 이상 지금 해냈고. 그렇죠. 앞마당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는 지금 이제 내려서 컴셋 붙이고 있고 뭐 이렇거든요. 예. 예, 자원적인 손해가, 확실히 더 많이 발생했고, 추후에 멀티도. 예. 예, 팩토리만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은 추후에 멀티도 주현준 선수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주현준 선수는 지금 팩 두 개만 더 늘리면은 진짜 경기 흐름은 질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예, 팩 두 개 더 늘리고. 이제 그 스캔 나랑 상대방 상황 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병력에서만 안 밀리면은 진짜 안 찌는 상황이에요. 지금. SCV도 예. 베럭스를 일단은 시야를 좀 뭔가 가리기 위해서 베럭 터지기 전에 핵 먼저 늘리는 거 중요한데요. 네, SCV도 던져가면서 어쨌든 이쪽 라인을 빨리 걷어내야 내가 앞마당을 원활하게 돌릴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겠다라는 생각에 나오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글쎄요, 이게 또다시 레이스. 주현준 선수가 기본 병력이 부실하면 이런 식으로 변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팩이 두 개밖에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아직 늘어나지 예. 않은 상태. 지을 건가요? 하나 더, 세 개, 네 개. 예, 실어나는 병력에 의외로 영러시를 당해 데미지를 좀 입는다면 확실히 얘기가 달라. 오, 확장에 전념하는데요, 그냥. 자, 시즈 모드 병력이 있습니까? 있어요. 에이스 소수. 예, 투팩에서 진짜 이거 그나마 천만 다행인 거죠? 예, 요것도 발견한 것도 맞죠. 천만 다행입니다. 레이스가 따로 행사하고요. 예, 골리앗 4기 탱크 2기가 또 따로 살아남았으면은 또 입구 쪽에 있는 탱크 몇 개 잡힐 뻔 했는데. 그렇죠. 예, SCV가 예. 보고, 그 다음에 레이스가 회군하면서, 탱크가 시즈 모드를 했습니다. 예. 예. 자, 우리 추가 확장하고 있는 주현준 선수. 그리고 예. 전태양 선수가 지금 앞마당을 그래도 돌리고 있단 말이죠. 사실 거기서 경기가 끝날 수도 있었다고 보는데, 어쨌든 레이스가 뭐 대박을 치진 못하면서 지그하게 괴롭히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기 때문에, 아주 수습을 어느 정도 했어요, 전태양 선수가. 그래서 네네. 주현준 선수는 경기를 확실히 상대방을 제압해 압살하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보다는 질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예. 자, 드라시오 통해서 뚫고 나오고 있는 전태양 선수. 아이쿠, 예, 그런데 아직 잔류 병력이 예. 있습니다. 추가 병력이 또 있어요. 그리고 탱크 포지션이 널찍널찍 되어 예.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 구역으로 드랍십을 내렸을 때 사실 크게 효과 보기가 좀 힘들었고요. 예, 그리고 머린이 큰 역할을 했죠, 지금. 네. 머린이 퉁퉁포를 이렇게 딱 몇 대 맞아주면서 레짐 역할을 정말 잘 해줬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앞서가고 있는 거 드랍십 잡혔거든요. 뒤를 레이스가 잡았고 하나 떼었습니다. 예, 드랍십은 꾸준하게 앞서가야 상대방을 네. 압박하면서 멀티도 위협할 수 있는 겁니다. 이지영 멀티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제는 네, 주현준 선수가 정말 네, 질레하실 수 없는 상황으로 경기를 이끌 수가 있죠. 예, 전태양 선수는 방금 전 그 라인을 뚫어내는데 그렇게 큰 손실이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 그 병력이 센터에서 이제 든든하게 상대방의 병력과 맞대치전을 해주고 사인 드랍십 한 3대 정도로 기동전을 펼치는, 그러면서 자신의 12시적을 가져가는 이런 식의 구도가 됐어야 했는데 기본 병력이 지금 부족한 지금 좀 경기는 많이 어려워졌네요. 예. 꾸준하게 이제 팩토리 늘리면서 지금은 멀티하고 SCV 뭐 붙이고 이러느라고 팩토리가, 그리고 게다가 베럭스도 한번 깨졌기 때문에 팩토리가 못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 조금 있으면은 자원 폭발하면서 팩토리 차이가 막 두 개 네 개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 전에 드랍십으로 상대방의 멀티를 끊어 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뭐 자원적인 상황에서 상대가 안 되게 돼요, 전태현.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치는데요. 예. 일단 센터 약간 위치업까지 병력 빠진 거 봤는데요. 예. 예, 주현준 선수가 병력 빠진 거 봤습니다, 지금. 그래서 밀고 올라옵니다. 예. 주현준 선수 노란색 탱크. 진짜 없는 살림에 드랍십 타고 바깥쪽으로 나가면은 본진이 이렇게 비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본진 비우지 마라. 내 멀티 쪽으로 오지 말라라는 식으로 계속 시위성 공격 하는 거예요. 자, 그냥 갑니다만 거의 터렛 있습니다. 터렛. 예. 위쪽을 향해서. 네. 기본 병력에서는 확실히 지금은 주현준 선수가 많이 찍어놨기 때문에 차이가 나요. 자, 하나 정도 터렛이 있었군요. 그러면서 멀티 이적을 치고 있는 선택을 하고 있는 전태영 선수. 다시 태웠다. 병력이 왔는데요. 따라면서. 병력이 왔어요, 뒤쪽에. 왔죠. 예. 근처에 바로 있습니다, 병력이. 다시 한번 SP를 몰고 다니고 있는 전태영 선수긴 합니다만 자신은 12시 아직까지 못 가져가고 있는 전태영 선수. 네. 왔어요. 네. 어려워요, 지났습니다. 확실히. 예. 아까 그 다수의 탱크가
과감하게 앞마당에 들어갔어도 이 탱크 다 잡아먹고 커맨드 센터를 띄우는 데까지 성공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현준 선수가 상대가 전태양 선수라고 그랬지 좀 위험 부담이 있다. 그래서 무리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한 듯하고.